아니 어떤 내가 무슨 상패 전문가래. 네가 실제 상패 전문이라고 했잖아 이 쌍놈의 새끼야.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3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있죠. 카나리오 바이오, 엔캠,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사 KRM 이 하나인데요. 이렇게 세 개의 회사들 중에 지금 보시면은 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체가 있는 2차전지 회사였기 때문에 주변의 지분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상당히 심한 상황으로 지금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뭐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메디칼과 함께 이제 상장 폐지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 23년 10월 6일날 썸네일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조금이라도 남겨줄 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카나리오 바이오 세종 메디칼 두 개의 썸네일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시고도 사실 파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워낙에 손실의 폭이 컸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뭐 어떤 결과에 대한 임상 뭐 이런 공시들이 아니라 뭐 전환가액을 조정 그 다음에 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임원 뭐 주주 특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장 폐지 사유와 주권 매매 거래 정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 회사를 인수할 그 대상자들을 보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기타 시장 안내라고 해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우려 및 관리 종목 지정 우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 전액 잠식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난 거죠. 회사가 자본이 없다는 거는 한계 기업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과거에 엄청나게 악플을 받고 악플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악플 읽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KRM도 악플 읽기라고 테러당하는 거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하고 있죠. 이제는 뭐 저도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비율이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23년 7월 14일날 17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악플 잠깐 보면은 뭐 이때 보시면은 비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종토방 글을 보고 매수를 많이 한 다음에 자기들 주가가 떨어질까봐 엄청나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렇게 비웃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장 폐지 당했죠. 그리고 자본 유출이요. 자본 변화는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서 평가가 감액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비전문가가 그냥 대략적으로 회계 원리 정도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이오 제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맞다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신모 씨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최근에 홈캐스트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신재호 씨가 홈캐스트의 경영 지배인이었었다. 2016년도 9월 30일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도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 뭐 더원미디어 대표가 계셨는데 카나리어 바이오 특별 관계자에서 나한익님과 한도라는 분이 이렇게 계열회사 임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한익님은 아시겠지만 헬릭스미스를 거쳐서 넘어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오셔서 전문가한테 자기가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자승자박된 안타까운 사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승환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 말 듣고 연초에 13,000원에 팔고 후회하고 있어 인간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고 이거를 제가 보라고 뭐 어떤 권유를 해드린 거 없죠.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의 책임을 저에게 넘긴다라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김진홍님께서는 그래도 제 영상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아마 탈출하셨겠죠. 지금 오셔서는 뭐 상당히 좋으셨을 거다. 어쨌든 영상 올려드린 23년 7월 13일을 기점으로 단 한 번도 이 구간대는 올라온 적이 없다. 오히려 뭐 권리락이나 그다음 무상증자를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고 2주를 무료로 줬죠.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래의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주가에서 곱하기 3을 하면은 원래의 주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994원이니까 곱하기 3 하면은 3,000원. 아까 13,000원에 파셨다라고 하신 분들 그분은 만원을 주당 챙기실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얻으셨다라는 거 뭐 저희 나름 정신승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은 등급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입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제 업종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여러가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런 급등락주를 추천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투자자문 채널에서 추천을 받고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제가 까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 구간에서 저희 방송을 접하시고 라이브에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분들에게 이 카나리오 바이오를 추천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폭락이 시작되고 나서는 전화도 피하고 인간관계가 다 단절돼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 그러시면은 일단 이거는 감당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파산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왜냐면 연로하셔서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또 계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카나리 분석하셨을 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랜만에 가봤더니 김소설이 카나리오 바이오 거래 정지가 호재랍니다. 이노시스나 카나리 거래 재개되면 몇십 배 올라서 시작한다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센디오가 새해 추천주라네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센디오 최근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복잡한 지분관계에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전도체 테마가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추천하셨던 이제 영상들 중에 이 웰바이오텍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 그냥 그분 영상 편집된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센디오도 만원에 20% 팔고 5만원에 50% 그 다음에 10만원에 30%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아센디오 알겠지? 어쨌든 목표가는 10만원이야. 자, 우리 신성이 70% 200만인데 지금 미국 특허 이제 출원 신청했어요. 특허는 출원이 신청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허가가 늦게 나와도 신청한 날부터 전적으로 유효하거든. 자, PJW 내가 남들한테 팔지 말자고 하는 걸 네가 왜 간섭을 해야? 너 신성 없잖아. 너 있어? 막말이지 자식아. 너 내 덕분에 신성 샀으면 떼돈 벌었잖아. 내가 인마 새끼야. 뭔 고점에 살아게 병신 새끼야. 우리 방 저기 병신 새끼 개지랄하고 신성을 내가 고점에서 살아겠다고 병신 개 병신 새끼야? 어떤 종목이 상폐됐어 이 새끼야. 야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너 내가 추천한 것 중에 상폐된 종목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어떤 게 상폐됐어 이 새끼야. 어떤 게 상폐됐어 이 쌍놈의 새끼야. 다른 방은 상폐된 종목이 많어. 내가 3년 하면서 상폐된 종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까나 인마 다시 잘 되지 돈 벌지 새끼야. 까나 돈 벌어. 아니 어떤 내가 무슨 상폐 전문가래. 네가 이 새끼야 상폐 전문이라고 했잖아 이 쌍놈의 새끼야. 자 까나리 오늘 10시 반에서 30에서 35분까지 스마트 솔루션 변화된 아주 좋은 희망이 생겼죠. 용주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 웰바 가진 분들도 내가 아센디오 잘 되게 응원해 달라고 했죠. 웰바 가진 분들도 희망이 생겼죠. 웰바는 뭐 신규 추매는 권하진 않습니다. 다만 가진 분들은 홀딩하면 웰바도 엄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받아쓰기에 아센디오가 두 개 있고 두 줄 두 번 번호 두 개 있고 웰바도 한 줄 있어. 웰바도 그지. 자.